자, 순식간이 10시 33분입니다. 아,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아, 코스닥은 올라갔다가 또 두들겨 맞는 모습입니다. 역시 아, 시장의 에너지 상대 강도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도 아, 역시 코스피 쪽이 상대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매월 초, 아, 매월 초. 지금의 장을 보면 아, 그러니까 지금 6월달 6월 시장을 보면 상대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 강도의 중요성을 느끼죠. 그죠? 이게 계좌의 수익률입니다. 계좌의 수익률. 내가 어디다가 비중을 더 둘 것이냐.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코스피가 오늘 올라가는데 그럼 다 끝나? 아닙니다. 이게 다시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은 얘가 5일선 바디 위로 올라가 줘야지 얘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주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죠. 얘는 지금 하락한 것에 따라서 리바운드를 주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얘는 이미 5일선이 꺾였어요. 이렇게 꺾이기도 여기서부터 맛이 갔고요. 얘는 여기 오바디 나왔잖아요. 5일선 아래에서 반등을 줄 때는 일단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시 관리 매매가 지금은 필요한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 여전히 미국 증시가 다우는 좀 들어줬는데 나스닥이 조정을 주고 있고요. S&P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을 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자, 이 엔비디아는 누차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이거 올라갈 때 여기요. 이게 장대목 나오기 전에요. 얘가 1400, 1500. 즉 지금 가격으로 보면 140달러 위에서는 매물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투타임스 같은 경우 특히 매도를 때려야 된다. 또 엔비디아도 내가 주식이 많으면 좀 일부 매도를 때려야 된다는 말도 좋고요. 당분간 얘는 여기서부터는 추천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물론 얘는 내려가면 얘는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는 장이 안 끝나거든요. 다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내가 피할 길은 피해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 3중 충돌. 이미 얘가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 얘가 3중 충돌이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여러분께 예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요. 아, 이걸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미상에서 3중 충돌. 뭐뭐 뭘까요? 이미 코스피가 2800에 충돌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P가 5500에 충돌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500달러 기준 1400달러 충돌했고요. 이걸 미리미리 내가 알아서 내가 매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데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고비를 넘겼다고 보는 이유는 또 어디 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꾸만 들으면서 내공을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현재 시장은 3중 충돌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 그리고 얘가 내가 이 5일선 바디 얘가 5일선이 올라가다 꺾을 때 무조건 조심하자고 그랬죠. 이거 꺾어지는 거 거기서부터 급락입니다. 얘도 여기 대두죠. 그럼 이거 올라가도 얘가 다시 바디 중까지는 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얘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미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이 조정을 받아도 여전히 시장이 살아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시장은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의 시장은 코스피 쪽이 코스닥 쪽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역시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꼭 알고 투자하는 매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구잡이 질러댈 수가 있으니까요. 주식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매매를 진입할 때 까다롭게 진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 코스피가 오늘 올라가는 것은 분봉이 중반이기 때문에 아, 오늘 예, 코스피가 아, 반등은 분봉 중반. 얘가 그러니까 역엔자 올라가면 엔자가 필요하고 내가 때 역엔자가 와줘야 되는데 이게 역엔자가 아니니까 들어준 겁니다. 대신 올라갈 땐 배열이 역별로 찢어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매물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다가 조종 주면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제도 공개 강의했죠. 핑크 다음에 조종 주면 내려갈 때 매수. STI.
얘도 핀 그다음에 조준과 매수니까 이거 올라가죠. 그죠? 아, 이건 국호 조정목이었네요. 그다음에 리가캠. 얘도 예,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하단에 저점 매수가 있겠죠. 현대모비스. 얘도 핀 그다음에 조정 주니까 다시 주가 올라가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아, 현대 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연결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샘. 얘는 지금 올라가죠. 그럼 얘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얘는 저점 매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죠? GS 얘도 이제 올라가 마이너스였다가 올라가죠. 올라갈 때 쫓아가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죠?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명단 오늘 화요일이죠. 요 명단을 항상 여러분 확보하셔서 아 요렇게 조정 준다 그러면 아, 분할로 항상 내려갈 때 매수는 분할로 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분할로 쏘셔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상향의 개념인 거를 우리가 왜 미 증시를 왜 봐야 하는가를 보이죠. 그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특히 엔비디아가 조정 받으니까 아까 3종 충돌 얘기했듯이 국내 증시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응의 전략으로 가죠. 올라가다가 5일선이 꺾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언제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5일선 바디를 줘야 그래야 다시 얘가 상승의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매도 쪽에다 얘도 5일선 바디 주점까지는 올라갈 때마다 역시 매도 쪽에다가 비중을 두면서 아직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만 그래도 천만다행 미국이 롱을 줬기 때문에 미국이 마감탄을 쏘지 않는 이상은 얘도 내려갔다가 다시 반동을 주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나타날 건데 아직은 종합주가 쪽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가고 종목은 strong is beautiful 강한 종목이 대신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쏘는 게 아니라 롱 다음에 숏을 주면서 내려올 때 아까 핑캔들 준 다음에 내려올 때 그리고 이번 달 월 말에는 외부로 조정받는 종목 군단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미 RTO종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느냐 했을 때 RTO종처럼 여기 보시면 얘가 이게 음봉일 때는 얘가 파란 음봉일 때는 배팅을 쏘고 있지 않다가 월 말에 쏜다고 했죠. 그럼 이번 달에 얘가 외봉으로 끝나는 종목 군단들은 역시 저점에서 매수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월말 관심주도 월봉 외봉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월봉의 외봉 종목 군단들은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동 검색에서 다 나와 있고 야 이번 달에 내가 외봉 좀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지난달에 외봉으로 조정 못했던 종목군들이 뜨고 있잖아 얘들이요. 보세요. 얘, 오늘은 좀 조정 받고 있지만 보세요. 얘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외봉이니까 왜 올라갔잖아요. 수급 주죠. 얘가 조정받아도 풍산도 올라갔다가 조정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아, 이오테크닉스? 얘들은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가 1, 여기가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가죠. 이렇게 외봉으로 조정받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은 아, 관심 대상에 넣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가장 빠르게 내가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람 해놓으신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다 예고됐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얘가 올라갈 때 5,500 조심해야 된다. 엔비디아 1,500달러 기준 1,400달러부터 140달러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아, 이런 거 다 미리 예고했던 부분들이니까 한번 공부하고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투게더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